기재부의 새로운 세법 해석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 임대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 할 때 말소 이후 임대료를 5% 넘게 올려도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주의할 점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이 정말 반길만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을 앞전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역시 임대사업자분들이 정말 반길만한 양도세 중과 배제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고 할 때 말소 이후에 임대주택 양도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말소 이후 임대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분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겠죠.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거죠. 말소 이후에도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지난 1월 24일 날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준용한다면 그 당시 세법 해석은 어떤 거였냐면,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 두 가지는 똑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자동말소나 자진말소 이후에도 임대주택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려야 하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국세청이 해석했었는데, 그걸 기재부가 1월 24일 날 뒤집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해석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역시 이 임대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단정을 짓지 못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명확한 세법 해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이 세법 해석은, 사실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세 중과 배제보다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 요건이 더 있었으니까. 그런데 더 까다로운 거주주택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는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이러한 요건들을 지키지 않더라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선 1월 24일 날 기재부의 세법 해석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요건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이었죠.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로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를 초과해서 올려받은 적이 있다면, 그리고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다면, 또 한 가지는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을 폐업했다면, 즉 이 세 가지를 다 지키지 않았다면 이때 과연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기재부가 그 해석을 뒤집으면서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돼도 이것들을 5%를 초과했거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내린 거죠. 정말 임대사업자분들이 반길만한 희소식이었던 겁니다. 이걸 준용해서 그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에 적용을 해보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에 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고 할 때, 첫 번째, 말소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까지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은 적이 있다면 이때 과연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이럴 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1월 24일 날 기재부의 세법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그 해석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양도세 중과 배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없이 올려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이때는 5% 이내에서 인상을 해야 하는 거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한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해당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1월 24일 날 기재부가 새롭게 내놓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세법 해석을 그대로 준용해보면 양도세 중과 배제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해도 문제가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다만 이때에도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대상인 경우는 폐업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택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 소득이 있다면 그 월세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고요. 집을 세 개 이상, 내가 살고 있는 집 포함해서 세 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월세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 보증금,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 임대료로 간주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면 안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유지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임대주택 외에 임대사업자가 유지되고 있는 임대주택이 있다면 이때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건, 자동말소 이후에, 자진말소가 아닌 자동말소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양도 기한의 문제,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은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기미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고 할 때 주의할 것,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임대주택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기 전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표로 설명드리면, 이 표는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모아놓은 표입니다. 이 날짜가 좀 중요한데요. 이 날짜에 따라서 임대 의무 기간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혜택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2018년 3월 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때는 4년 단기임대든 8년 준공공임대든 모두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면 이때는 단기임대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고요. 반드시 8년 준공공임대만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용어가 바뀌었죠. 단기임대는 단기민간임대로, 준공공임대는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즉, 이 둘 다 같은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18년 9월 13일 날 새로운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3일까지 취득한 주택이라면 그 주택은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등록하면 요건을 충족할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또 그 주택은 어떻게 취득이냐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대폭 축소가 됐죠.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될 때죠. 8월 18일 날. 그래서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물론 이때에도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임대 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년을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등록 당시가 아닌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고요.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연 증가율이 5% 이하일 것. 이 법은 2019년 2월 12일부터 이때부터 시행된 법이니까 이 2019년 2월 11일 전에 5%를 초과해서 받은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나오겠지만 세제 혜택은 받을 수가 있고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5%를 초과해서 받으면 이때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2020년 7월 11일 이 날짜 이후에 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날짜 이후에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가 어떤 것들인지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주의할 것 중에 두 번째, 자진말소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이 자진말소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만약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자진말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동말소의 경우 현행법상 말소 이후 기한에 제한 없이 즉 언제 양도하든 언제 팔든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해야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법을 개정하려고 했었죠. 작년에. 그랬다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바꾸려는 시도는 있었으니까 이게 또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거든요.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그 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임대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쟁점의 대상이 되는 오늘 내용에 나와 있던 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는 폐지 유형 임대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은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진말소는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 하는 걸 말합니다. 과태료를 내겠다면 누구든지 할 수는 있어요. 과태료 없이 자진말소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건데 폐지 대상 임대 사업자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지금 표 보실 텐데요. 단기 임대의 경우에는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은 모두 폐지입니다. 그리고 장기 임대의 경우에 일단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매입 임대든 건설 임대든 모두가 유지가 되고요.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는 폐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 임대의 경우에는 아파트도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다가구나 다세대나 단독이나 주거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참고로 이 8년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그 중에서 아파트 이렇게 폐지가 되는 그 아파트에는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거층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어서 아파트로 보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폐지가 되지 않고 유지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나 자동말소가 된 이후에 말소가 된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고 할 때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까지 임대주택에서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려받아도 그리고 해당 임대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앞전 영상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정말 희소식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고요. 주변 임대사업자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